저희들의 시간입니다. 저희 좀비고 팀의 내전이라고도 볼 수 있죠. 네. 네, 서바이벌 서커스를 네 분이서 진행을 해서 과연 누가 1등을 차지할 것인지, 네, 대결 승부 예측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벤트를 얼마나 참여를 하셨냐면요, 무려 16,000명이 승부 예측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통계 자료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네 분이 계시죠. 록바님, 붉은 산수유님, 어썸버섯님, 프링글스님. 과연 1등으로 들어올 분이 누굴까? 이렇게 이제 승부 예측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득표를 하신 버섯님이 36.6%로 6,000표를 받으시면서 유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기대를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붉은 산수유님과 프링글스님이 약간 거의 경합을 하고 계시죠. 네. 하지만 록바님은 제 생각에는 이제 스킨이 바위 덩어리라서 아마 부정적 인식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11.2%로 가장 낮은 기대를 받고 계십니다. 네. 뭐 기대는 가장 낮게 받았겠지만 경기에 임하는 마음 자체는 홀가분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스킨과 다르게 마음 자체는 홀가분하게 참여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승부 예측 이벤트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어떤 분이 1등을 하게 되실지 관전 포인트 매 라운드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맵으로는 강남따라 친구 간다가 나왔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강남따라 네. 친구 간다 맵이 네. 1라운드로 나왔습니다. 아, 아주 황량하죠. 저기 100명이 서 있어야 되는데 4명이 서 있습니다. 아. 자, 일단은 첫 출발은 다 비등비등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로빠님은 무거워 보이는 또 스킨을 끼고 오셨네요. 네, 굳이 또 돌덩어리를 했고요. 이제 길을 살짝 돌아가는 바람에 지금 꼴찌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차이는 지금 큰 차이는 아니고요. 실수 한 번에 모든 것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프링글스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시를 아주 상당히 빠르게 써서 속도를 내가지고 이제 격차를 벌리는데 많이 주력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버섯님 지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프링글스님이 네? 세이브 포인트를 찍고 왔는데 네. 모두가 이제 세이브 포인트를 갔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격차가 다시 그렇죠. 좁혀지지 않은 모습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따라오고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록바님은 과감하게 세이브 포인트를 생략하고 갔어야지 역전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똑같이만 가면 절대 순위 변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록바님은 어차피 잃을 게 없는 상황이시거든요. 오! 하지만... 지금 살짝! 오! 지금 누가 먼저 들어가요? 누가 먼저 들어갔죠? 와, 록바님이 1라운드 1등을 차지하시면서 1라운드 지금 가장 적은 수 몇 명이죠? 지금 3,000명 정도만 예측을 일단 1라운드 예측에 성공을 하셨습니다. 제가 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록바님이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고. 뭐 하는 거죠 지금? 와 이거는 와 네. 진짜 솔직히 프링글스님 좀 방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채팅창에 무수한 물음표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 갈고리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맵은 어썸플라잉이죠. 네. 어썸플라잉 자 어썸플라잉은 지금 일단은 위아래로 갈려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은 비눗방울길을 타고 빠르게 진입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운으로 이제 승부가 나기 때문에 먼저 간다고 해서 무조건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어썸 플라잉 랩은 특히 마지막 구간에 있어서 많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네네. 빨리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닐 수 그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록바님이 지금 가장 선두로 지금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록바님이 1등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갈 거면 갈 것이지 왜 주춤거려가지고 뒤로 빠졌을까요? 어차피 떨어지거든요. 네. 네네. 자 일단은 그래서 지금 세이브를 당연히 찍어 여기는 안 찍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 구간이다. 붉은 산수유가 세 번째를 택했습니다. 어썸. 와네 역시나 역시입니다. 네 번째를 택한 록바님. 아네 번째도 아니었습니다. 자 록바님과 붉은 산수유님이 지금 2번 3번을 뚫었고요. 지금 어썸 버섯님이 두 번째 거. 두 번째 쓴다. 두 번째 거 어썸 버섯님. 하지만 과연 2분의 1 확률. 과연 어떡해요 어떡합니까 운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프링글스 왜 두 번째로 가죠? 프링글스 뭐 하죠? 네. 아 붉은 산수유님 네. 록바가 미리 도착해서 록바가 도착했습니다. 티베깅과 함께 2라운드 1등을 또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2라운드도 록바님이 1등을 와 지금 일단 승부 예측은 거의 약간 록바 록바로 그 한 줄 세우기를 하신 분이 만약 있다면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금 띄고 있을 것 같거든요. 스튜디오 분위기와 다르게 채팅창 분위기가 네, 험악해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냐 지금 물음표 지금 네. 갈고리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담당자 나와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네네.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돌려 돌림판이 나왔고요. 이 맵은 누가 디자인한 거죠? 아, 이 맵은 이제 제가 디자인한 맵인데 네네. 가운데 있는 이제 돌림판과 같은 형태가 네네.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그런 맵입니다. 좋습니다.
여기는 또 탱탱볼이 많기 때문에 컨트롤을 아주 유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록바님이 또 자신있게 선두를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로 어썸버섯님이 지금 뒤쫓고 있는 상황. 그렇죠. 자, 여기서는 격차를 벌릴 수가 없습니다. 저걸 그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붉은 산수유님이 꼴찌를 하면서 지금 이제 힘들게 뒤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붉은 산수유님 지금 아 이제 뒤늦게 지금 돌려돌려 돌림판을 타고 있네. 이게 돌려돌려 돌림판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여기 네네. 돌려돌려 돌림판. 자, 지금 1등은 과연 누굴지. 자, 지금 버섯님이 앞에 선두로 록바님이 떨어지셨나 보네요. 떨어지셨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어썸버섯이 선두로 달리고 있습니다. 어, 네, 탱탱볼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릴 뻔했죠. 네. 자, 안전하게 세이브 포인트 찍고 가고요. 그렇습니다. 버섯님은 제가 볼 때는 침착한 플레이가 주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과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안전하게 1등을 차지를 하면서 3라운드 1등은 버섯님이 되셨습니다. 네. 1, 자, 2라운드를 록바님이 승리하고 네. 3라운드가 버섯님이 승리했기 네. 때문에 이제 4라운드 승부를 맞추는 예측은 더욱더 미궁에 빠지지 네. 않았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록바님으로 올인하신 분들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게 바로 깨져버리게 됐습니다. 3라운드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되게 록바님을 찍으면서 갑자기 아 어썸버섯도 한번 이기지 않을까 이러면서 어썸버섯을 찍은 분 아주 소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번에는 남의 길이 더 쉬워 보인다 맵. 어, 브링글스님 지금 아 역시 저긴 어려운 코스입니다. 자, 지금 세 분이서는 지금 운에 맡기는 길을 택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세 분이서는 네. 어려운 길을 좀 선택하신 것 네. 같은 느낌이 드네요. 프링글스님은 실력으로 가는 길을 택하셨죠. 하지만 프링글스님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 하지만 자. 이 비누방울길은 뒤로 갈수록 훨씬 어려워지는 게 특징인데요. 네, 프링글스님 지금 넘어갔나요? 아, 아니군요. 자, 저기 옆쪽 길은 지금 차근차근 지금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기 있는 운으로 가는 길에서 지금 먼저 결승점에 도달한다고 하면 저 세 명 중에 누가 먼저 도착할지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프링글스 님도 그 못지않게 지금 속도를 내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네네. 이 운에 맡기는 길이 이제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네네. 훨씬 어려울 수 있거든요. 네네. 자, 프링글스 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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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아, 저기를 또. 마지막 다섯 단 점프가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버섯님. 자, 버섯님. 지금 길찾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 저길 왜 들어가시죠? 실수하신 건가요? 자, 일단은 록바님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자, 다음 붉은 산수유님. 자, 어? 붉은 산, 아, 저기 이제 한 군데 남았고요. 지금 프링글스님이 사실 만약 성공만 한다면 가장 유력한 지금 후보로 보입니다. 어? 프링글스님 들어가셨나요? 네, 지금 들어온 들어갔네요. 네, 하늘 보니까 들어가신 것 네, 같습니다. 네, 프링글스님이 4라운드 1등을 차지하시게 됐습니다. 혼자서 단독으로 비눗방울길을 택하셔서 결국 해내고 마는 프링글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록바, 록바, 어썸버섯, 프링글스. 네, 이게 아. 지금 이걸 거의 승부 예측에서 나오기가 정말 힘든 조합이거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골고루 찍어줘야 되는데 와, 지금 5라운드 이런 성적으로 봤을 때 일단 5라운드 승리를 누가 할지도 감히 예측을 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붉은 산수유가 1등을 할 거라는 기대감은 사실 좀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역시 라운드 1등도 해본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네. 든다고. 네. 특히 이제 록바님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아, 일단 록바님이 지금 두 번의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강력한 지금 우승 후보로 부상을 했고요. 록바님이 가장 저조한 그걸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록바님이 지금 승리를 한다면은 아주 대반전 드라마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길이 뚫리신 걸 보니 이 세 분은 이 길을 선택한 걸 많이 후회한 것 같네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게 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지금 이건 우리가 특수한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명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원래 이거는 되게 꽤 많은 수십 명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길을 빨리 뚫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세 명이서는 역부족이죠. 네. 결국 시간이 모자라서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제 5라운드로 달려라 달려라 달팽이가 나왔습니다. 와. 완전 찐 실력 맵이죠. 그렇습니다. 자, 정말 이거는 승부처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과연 응원하고 계신 그분이 승리를 차지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커스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도 시작에 따라서 실수를 하지 않으면 승부가 네네. 정해지는 완전한 실력 맵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네. 몇 번의 그 발판 보정도 들어간 맵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맵이거든요. 네. 자, 프링글스님입니다. 선두를 지키면서 여유있게 가뿐하게 지금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프링글스님 언제나 시작은 좋습니다. 저 해골 스킨이 가벼운 건지 참 네. 잘 뛰쳐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코너에서도 대시를 사실 고수분들은 저기서도 다 대시를 쓰면서 물론 여기 좁은 두 갈래는 안 되지만 쓰시는데 지금 아주 침착하게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욕심을 안 내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사실 지금 4명과의 싸움이라면 욕심 안 내는 게 가장 최선의 전략일 수 있는 와중에 붉은 버섯님 탈락하셨고요. 자, 지금은 붉은 산수유가 프링글스를 뒤쫓아가고 있는 형세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링글스의 이제 우세가 점쳐지는 가운데 네. 하지만 이것도 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네. 자, 일단은 프링글스님 붉은 산수유님 저거 지금 저 욕심 부릴 때가 아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프링글스님의 실수는 금방 만회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세이브 포인트를 찍었거든요. 버섯님 지금 다들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오히려 따라가는 사람들이 네. 지금 마음이 급해요. 1등이 지금 여유롭거든요. 사실 1등 여기서 한 번 더 죽어도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찍어준 사람들에게 식가스로 보답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요. 프링글스님을 믿고 응원하신 분들이 무려 4,212명이나 계십니다. 25%에 달하는 분들이 프링글스님을 응원하고 계시거든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서 만약에 지금, 지금 또 티백잉 했다고 만약에 탈락하게 되면은 무슨 소리를 들으시려고. 저런 위험한. 네, 결승점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쟁 상대도 없거든요. 프링글스님. 달려라 달팽이에서. 5라운드에 지금 1등은 프링글스님으로 확정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이렇게 마감이 되면서 5라운드 승리는 프링글스님이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려 4,212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10가스를 받아가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승부 예측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하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뭐 확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예측하신 분들이 몇 명이 있다고요? 2명이 계시답니다. 와. 이거를 예측한 분이 2분이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춰서 그분들은 가스를 100가스를 추가로 받게 되셨고요. 너무너무 록바, 축하드립니다. 록바 어썸버섯 프링글스를 찍으셨다니. 록바 어썸버섯 프링글스 이거를 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날 꿈에서 누가 메시지라도 전달했을까요? 오늘 끝나고 방송 끝나고 복권 사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두 명이나 무려 이걸 맞추셨네요. 와. 사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경기 결과를 또 맞추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와, 특히 마지막에 이 네 분이서 하는 내전 경기는 승부 예측까지 더해져서 그런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는 한판 합시다 코너를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 네. 이제 Q&A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셀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